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2022년 평택 세계 장애인 역도대회 서포터단으로 참석하게 된 박이님 김유순 최종복입니다. 아시아 오세아니아 오픈 선수권대회 시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체육관이 처음으로 문을 연 날입니다. 그동안 지어놓고 코로나 때문에 문 열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문을 처음 열게 됐는데 특히 의미 있는 행사에 첫 문을 열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. 우리 세계 장애인 역도 대회 그 시민 서포트단을 오늘 처음 이렇게 발대식을 하면서 첫 문을 열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준비에 지금까지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그 응원과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시민 서포트단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. 본격 개회식은 6월 14일. 폐회식은 6월 20일 바로 이 장소에서 개최가 되며 우리 조직위원회는 선수들과 관중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로 준비하여 준비하게 될 것이며 특히 폐회식은 송별의 아쉬움을 남기고 선수단이 평택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. 경기장으로 사용될 안중체육관입니다. 동체육관은 지역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시간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지난해 건립된 신축 시설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장애인 선수들 이용에 최적의 시설이며 1600여 석의 관중석은 서포터즈 등 시민들로 가득 차 선수들의 열정에 대한 응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2022년 세계 장애인 역도대회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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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